음, 주, 수학 중간 과제인 이제 차차에서 1차, 배웠던 함수 그리고 3차에서 배웠던 미분 그리고 5차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함수란 함수란 이제 정의역에서 원소마다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x에 있는 일 숫자가 d에 대응하고 이 숫자가 c에 대응하고 삼 숫자가 c에 대응하듯 하나씩 오직 하나씩 대응된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함, 어떤 집합의 각 원소를 다른 집합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이항 관계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역이란 자, 정의역이란 x 집합 속에 있는 원소 여기 그림, 그림 보시면은 x 집합 속에 있는 마이너스 1, 0 그리고 1을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고 정의역 속의 원소를 하고. 이제 공역 공역은 y 집합 속의 원소인데 y 집합에 있는 이제 1 2 3 이거를 이제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역 취역, 치역은 이제 공역 집합 이 공역 y 집합에 있는 이 원소들의 부분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함수 종류는 엄청 다양하게 마, 마, 많은데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일대함수, 일대일 대응함수, 상수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주기함수 등등 이제 기본적으로 될수 있는데 여기서 지수함수의 지수함수는 두 가지 감수함수랑 증가함수로 나뉘고 주기함수도 삼 삼각 함수 다원함수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미분의 정리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공간을 아주 잘게 나누어서 하나의 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제 면을 자, 아주 잘게 나누어서 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이 H 구간에 H 구간에 이제 잘게 세로 잘게 잘게, 잘게 나누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면이 되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는 잘게 나누어서 선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에는 평균 변화율 그리고 순간적, 순간 변화를, 변화율 그리고 도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란 주로 함수에서 함수에서 두점 사이의 기울기 이제이 이 점과 이 점에 있는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 이제 식으로는 x 변화량 분의 x, x 변화량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y 변화량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이제 식으로 쓰는데 숫자로 나타내 보면 델타 x 분의 델타 y는 x2, x2 마이너스 x1 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f x y 자리에는 있 이제 f x2 마이너스 f x1 해서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의 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란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이제 적용해서 얻어진 변화율인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x2 x1분의 f(x2) f(x1)에다가 이제 극한 리미트를 씌워서 리미트를 씌워서 리미트를 적용해서 만드는 변화율 그 적용해서 이제 얻어지는 변화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노란색 선이 이제 리미 t 노란색 선에 리미트를 씌워 가지고 이제 이제 빨간색 선 빨간색 선 쪽으로 옮기는 그런데 에 이제 순간 변화율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함수. 도함수는 이제 함, 함수 f(x)가 이제 정의역 x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이제 정의역의 임의의 함수 원소 x에 대하여 미분계수 이제 미분해서 f 프라임 x를 이제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인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f(x)를 f(x) 함수를 함수를 미분해서 f 프라임 x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기호로 f 도함수의 기호로는 이제 y 프라임 또는 f 프라임 x. 또는 dx 분의 dy 또는 dx 분의 d 하고 fx 해가지고 기호를 쓰게 되고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들은 함수들에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함수들에서 미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이런 함수가 되고 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함수에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만 접하는 여기 a 에서 접하는 이제 도함수가 그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만나지 않는 이제 삼참, 삼참수에서 이제 미분했을 때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 x에서 만나지 않는 도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삼각 함수를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특수각, 특수각을 볼수 있는데 특수각에서 이제 사인 30도 이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3 0도해서 어 이분의 일, 이분의 일 만들고 그다음에 사인 사십오도, 이분의 루트 이, 사인 사, 사인 육십도 해서 이분의 루트 삼, 그리고 이제 코사인 코사인 삼십도는 이분의 루트 삼, 그리고 코사인 사십오도는 이분의 루트 이, 코사인 육십도는 이분의 루트 이분의 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탄탄젠트 탄젠트 삼십도는 루트 삼분의 일, 탄젠트 사십오도는 일. 탄젠트 60도는 루트 3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 a, 사인 a를 구하는 방법은 옆, 옆에서 구했듯이 이제 빗변분의 대변해서 c분의 a를, 쓰, 이제 a는, 네. 네. c분의 a를 쓰고 그리고 여기 뭐냐? 사인 a는 c분의 a를 쓰고 코사인 a는 빗변분의 인접한 변해서 c분의 b 쓰고 탄젠트 a는 인접변분의 대변해서 b분의 a 그리고 이제 시퀀트, 코시퀀트 a는 대변 분의 b 변해서 a 분의 c 쓰고 시퀀트 a는 인접변 분의 b 변해서 b 분의 c 씁니다 그리고 코탄젠트 a는 대변 분의 인접변 해서 a 분의 b 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에는 이제 사인함수 그리고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를 기본적으로 예를 들수 있는데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는 사인 x 그래프를 이제 기본적인 공식으로 쓰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대칭인 그래프를 이제 쓰게 되는데 대칭 함수로 쓰게 되는데 이제 원점에 대칭하기 때문에 기함수라고 쓰고 기함수라고 쓰고 이제 주기가 이파이인 이파이 2π 이제 주기가 이파이인 주기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코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는 코사인 x로 기본적인 그래프, 기본적인 공식을 쓰고 이제 여기서는 이 y축, y축의 대칭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함수라고 하며 우함수, 함수라고 하며 그리고 주기가 주기가 사인 함수처럼 이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마지막 탄젠트 함수에서는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y는 탄젠트 x 그래프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기함수, 사인함수처럼 기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주기가 이 앞에 있는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와는 다르게 이 탄젠, 탄젠트함수는 주기가 파이인, 파이 90인, 90인 주기함수입니다. 이상입니다.